밥 먹을 때 많은 분들 막 옆에서 어이 잘 먹는다, 어이 잘 먹는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설치원 행동학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리더십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좀 실전에 사용해보는 시간, 리더십 프로그램 다섯 번째, 밥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에 젖어 계신 것 같아요.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 네, 안 건드려요. 주고 나선 안 건드려야 돼요. 하지만 주기까지의 과정, 거기서 보호자들의 리더십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이 강아지들의 간식이나 밥, 사료 이런 것들 누구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제작진들은 다 알아.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강아지를 위해 샀다고 강아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기 전까진 보호자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 건데 너가 잘했을 때 주는 중요한 자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자원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말을 하나라도 들었을 때, 잘했을 때 주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전에 뭐 배웠죠? 릴렉세이션 프로토콜, 기다려를 배웠잖아요. 이걸 응용해서 그냥 준다고 먹는 게 아니라 기다렸을 때, 보호자 말을 잘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걸 먹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루에 두 번씩 계속 심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밥 주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세상무님은 아침밥을 먹고 오셨기 때문에 사료가 아니라 세상이가 좀 좋아하는 짜먹는 치즈와 간식으로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리더십 0편에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영어로는 NILIF, Nothing in life is free. 제가 만든 단어로는 아세공, 아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꼭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아, 이 세상무님 졸려하는 것 같은데 오늘 노란색 병아리 옷 입은 세상! 세상! 자, 우선 냄새를 한번 맡겨줘야지. 근데 세상이는 제가 조금 가르쳐놨어요. 우선 기본 자세는 이건데 기다려를 아주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원래 앉아를 시켜야 되는데 해주세요가 너무 잘 돼 있는 친구라 자기 스스로 앉아있어요. 엎드린 건가? 네, 엎드려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라도 시키세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의 기다려입니다. 기다려 하고 내려놓을 거예요. 내가 먹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움직이면 바로 일어납니다. 기다려. 밀당이에요. 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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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이렇게 딱 맞추고 있죠? 옳지! 먹어! 하고 뒤로 빠져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밥 먹을 때 많은 분들 막 옆에서 어이 잘 먹는다, 어이 잘 먹는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밥을 주고 나면 이제 내 게 아니에요. 주기 전까지는 내 거였는데 주고 나면 세상이 거예요. 그때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냥 관심을 꺼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밥을 다 먹고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먹고 나서 밥그릇은 꼭 치워주세요. 밥그릇은 하루에 두 번만 10에서 15분 동안 바닥에 있을 거예요. 절대로 다 먹고 나서도, 그리고 다 먹지 않고 남겼을 때도 그대로 두지 마세요. 무조건 10분 뒤에 다 먹지 않은 밥은 회수합니다. 우리 사람들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애기들, 어린아이들, 그 친구들도 엄마가 밥상 딱 차려주고 그 시간에 안 먹으면 안 되죠. 자기 먹고 싶을 때 차려주라고 하지 않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다 먹었든 아니면 안 먹었을 때도 10분이 지나면 밥그릇은 회수해서 바닥이 아니라 위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닿지 못하는 곳에. 우리 아이들한테 밥 주는 방법은 리더십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응용편이니까 꾸준하게 연습해 주시고요. 다음 리더십 프로그램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